내 모자에 다 걸리네. 그 앞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나 지금 무서워. 나와도 돼요. 예, 빠지지만 않으면 상관없어. 거긴. 이거 연습 많이 해요. 모자 걸리고 모자 길이가 이만큼 나오거든요. 아 모자 지금 한번 꺼내서 써볼까요? 네.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콘셉트 잡혀야지 제작에 본격적으로. 오 피아노 예쁘게 만들었네. 앤티크한데? 이거 실제로 열리거든요. 오 이렇게 열리게 만들어놨어요. 오 저걸로. 네 연결해. 실린더로. 버튼인가요? 버튼을 딱 누르면 쫙 열리게. 오, 예쁘네. 지금 만들고 있는 중간이라. 정말 예쁘다. 이거 깎은 거예요? 네, 제가 열심히 깎은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 때 몇 개월 걸리고 그렇죠. 조정 때도 계속 바꿔야 돼가지고. 이거 만드는 것보다 이거 만드는 게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하나 깎는 이거 엄청 오래 걸리 시간 걸리지 않아요? 시간 걸려요. 그리고 야 이거는 뭐 이게 이 손도 원래 이 손가락도 지금 하나하나 피아노 치는 거 만들려고 이렇게 만든 거라 가지고. 이거는 예술이네 예술. 이게 남은 거잖아요 나무. 네 마티카로 깎은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거는 지금 미완성인데. 영상 촬영하는 거야. 디자인은 이거 보세요. 하나하나가 다 눌리겠는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기분이 좋네. 이거 한번 여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이, 재밌지, 이러면. 이거 거의 미니어처 수준의 디테일인데? 사실 이거 이 건반은 저희 선생님께서 네.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이 아, 이거. 만드신 거를 저한테 선물로 주셔가지고. 세트에다가 이거 이 정도 디테일을 요구하면은 도망갈 거예요? 한마디 이거 하는데 이거 의자도 있네. 이제 여기서 얘가 숨어 있다가 여기 안에 헤이저를 또 담아놨어요. 이게 뭐 빵 누르면은 이제 쫙 올라오는 여기 연기가 사이로 싹 나와요. 음악에 맞춰서 빰빰빰빰 헤이저는 지금 저기 차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가 숨어 있다가 숨어 있다가 피아노 속에서 재밌게. 이제 피아노를 사랑하는 인물인데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네. 요즘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해골 분해되고 막 칼로 자르면 싹 분해되고 이러는 거. 우와. 우와. 진짜 정교하다. 이것도 야 이거 머리도 분해되네. 피아노 여기 엄청난. 이거 지금 손을 지금 메커니즘이 있는데. 네. 손을 되게
수정 중이에요. 손가락이 하나씩 다 움직이게. 와. 와, 이거 대형으로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디자인은 나중에 이거 한 저기 한 10m짜리 이런 거 한번 계획 한번 해 보세요. 거리 퍼레이드로 그냥 이거 왜 외국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포크레인. 엄청난 크레인 끌고 사람들 뛰어가면서 저거 잡아당기면서 하잖아요. 대형이 그냥 극단대 있어 가지고. 자, 공연을 펼치겠습니다. 어, 그림 나오네요. 그림. 아, 됐다, 이제. 뭐, 이 형태를 가지고 그대로 나가면. 이렇게 인형. 딱 좋네. 네, 인형 사이즈 너무 이게 마취가 너무 커. 크면 인형들이 죽을까봐. 그리고 배우가 죽어. 네. 네, 중심이 배우가 되기 때문에 작은 게 이 지금 딱 사이즈가 좋네. 이 정도 사이즈. 딱 배우가 딱 사는데요, 연출님. 지금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 예. 이제서야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그저까지 뭐 하는 사람인가 싶었다. 거기서 뭐 하는 사람인가 싶었다. 뭐 하는 사람이야? 계속 그리고 이 사람이 어? 얼마나 한다고? 얼마나 한다고 자꾸 이렇게 왜?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구나.